오늘의 날이면 날마다 오는 공지 시간. 자, 이번에는 6월 1일 날 이제 드디어 시즌 2 업데이트 관련해서 이제 안내가 나왔고, 그 또 이제 장미 스패너 공방 관련한 이제 인격 추출이 나왔는데, 오늘은 업데이트 관련한 조금만 볼 것 같고, 아 그냥 간단히 볼까? 어차피 내 인격 세팅 볼 때는 또 관련 얘기 많이 할 게 또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봅시다. 간단하게 봅시다. 6월 1일 정기 업데이트 안내. 근데 아마 대부분 오늘 업데이트 내용은 저번에 봤었던 걸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사항, 신규 측정 추출, 장미 스패너 공방 사무소. 우리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가 많았잖아. 뭐 엄진이 뭐 다른 협회니 그런 얘기 말하는데, 결국 처음 보는 뭐 얘네 누구임? 막 장미 스패너 공방 그런 녀석들이죠. 그리고 메르소는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제 6월 1일에는 메르소가 나오는데, 자, 근데 메르소는, 그러니까 이성 장미 스패너 공방 인격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성능으로 나올진 모르겠는데, 아마 메르소라서 그렇게 지금 메타에 알맞게 나오진 않을 거야. 메르소가 지금 메타에 맞게 나온다? 그 너만매 한 두 번 쓴 다음에 딜봉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지금 당장은 모르겠네. 아마 그렇게 좋을 거란 생각은 잘 안 들어. 여기서 뽑을 만한 게 난 개인적으로는 딱히 없다 봐요. 지금은 딱히 없다 보는데, 이랬는데 사동기화에서 엠망치나 W사가 진짜 막 그 미쳐 날뛴다 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시즌2 시작에 따른 신규 콘텐츠 및 주요 명령상, 그 예전에 얘기했었죠. 진짜 많긴 했어 그때. 14장인가? 그래가지고 뭐 이 부분은 지금은 딱히 다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그때 얘기했던 거, 뭐 사장 이제 상 개방한다, 레미니센스 이제 림버스 패스 개방한다, 이제 천장 생긴다, 뭐 티켓 꾸미기도 언젠가 나올 거다, 닉네임 설정은 아니고, 이것도 정신력 탭 추가, 정신력 증강값 변경, 기존 정신력 증강값은 합의 결과나 캐릭터 사망 여부에 따라 정신력 의도와 다르게 지나치게 크게 변동되어 정신력 증강값을 조정하였습니다. 이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증가 조건 합승리샷 횟수에 비례하여 증가, 기본값이 2합부터 1합당 25%씩 증가. 기존에 저런 식으로 증가를 했다는 거지. 그게 변경, 기본합 5, 2합부터 1합당 20%씩 증가. 그래서 이제 증가는 많이 줄었고 감소, 합패배시 합횟수에 따라 정신력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었나? 합패배 때문에? 합패배 효과로 정신력 감소시키는 애들 빼고는 이거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신력 증강값이 낮아졌거든? 그러니까 덜 오르고 덜 떨어져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싱클레어 정신력이 계속 우아향을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걷어내서 쓸 때도 정신력이 점점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에고 쓰기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올라간 수치가 좀 적어졌는데, 에고 아마 에고 관련된 정신력이 그대로라고 치면은, 지금 기존에는 이제 하나 이기면 10 정도 올랐잖아. 에고 하나 쓸 때 20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절반은 회수되는데 이제 절반도 회수를 못하거든? 합을 이겨도? 그러면은 이제 에고가 좀 더 까다로운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거의 절반, 그 기본값을 절반 토막낸 거라 아마 체감은 좀 시게 올 것 같긴 해. 특히 에고 장기전 같은 거에서 에고 좀 많이 써야 될 때 좀 체감 좀 오겠다. 자, 그리고 배틀 아나운서 멀티 기능 추가. 배틀 아나운서 한 개만 설정 가능, 변경 후 배틀 아나운서를 최대 5개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각 상황별 대사가 랜덤으로 재생. 그러니까 이제 훈수를 5명한테 받는다는 거잖아. 막 카론이 얘기했다, 그레고르가 얘기했다 막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아나운서 랜덤 기능 추가해주면 좋겠다고 한 게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 근데 뭐 비슷한 거 추가되네. 그래도 인산말 레이아웃 수정. 인산말 레이아웃은 뭐야? 변경점 드롭다운 방식, 화범 목록 방식, 뭔 소리? 이건 잘 모르겠네요. 추출해서 시즌1 인격 및 에고 제외. 얘네들 제외되고. 이거는 몇 번이고 말했죠? 아, 인산말 고르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럴 수 있겠네. 시즌2 시장에 따른 시즌1 종료 관련된 내용. 이것도 저번에 거의 다 얘기 나왔죠? 림버스 패스 오리엔테이션 종료. 이전 시즌 재화 2월. 그 반갈죽된다 그거였죠. 그리고 거울던전 미수령 보상. 시즌이 변경되는 이번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거울던전 미수령 보상을 획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에는 저거에 야 목요일날 괜히 거던 돌다가 아 님들 10시 됐는데 거던 나 거던에서 쫓겨났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날은 그냥 푹 자. 그 얘기 갖고는 신규 패키지 신규 패키지 자파편 선택 당자 끔 80개 이거는 저번에 이것도 저번에 얘기했었던 거죠. 빠밤 범위 수정기 선상 그레고르 초롱 침식 스킬의 파열부의 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 수정 튜토리얼 중 흐트러짐 설명 일본어 번역이 누락된 현상 수정 주옥 나방띠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 현상 웨이브 중간에 생성되는 유닛의 경우 해금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던 현상 수정 2등급 정리원 파우스트의 서포트 PC 무전이 텍스트와 달리 현재 체력이 가장 높은 대상에게 적용되는 현상 수정 뭐 그런 게 있었고요 뭐 그렇다네요 뭐 업데이트는 대부분 저번에 봤던 거라 그 딱히 뭐가 없긴 하고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림버스 컴퍼니 새로운 업무는 좌측에 야 진짜 에너지 드링크 쌓인 거 봐 그냥 삶에 찌든 그냥 삶에 찌든 회사원이었잖아 거기다가 여러분 여기 보여요? 키보드 좌라락 치는 거? 고추리시군요 제가 필요하시군요 안녕 장미 스패너 공방 대표 로자야 공방 안녕 잠깐. 장미 스패너 공방 대표 로자야 자 걸려라 요! 좋아 몸 좀 풀어보자고 네 안녕하세요 림버스 야 근데 진짜 그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래서 님 누구인 공방 대표가 나왔죠 아마 이렇게 된 거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사장 스토리 초반부나 중반부를 장식할 녀석들 같은데 그쵸?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이제 저기 콩콩이파 두목이나 이제 저기 어디 뭐야 철공에나 이제 그 마라카스 애들 마냥 좀 중반부를 장식할 만한? 걔네들일 것 같지? 성능은 어떨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성능 관련해서는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게 성능 어차피 내일 그 인격 세팅 스킬 세팅표가 나올 테니까 근데 조금 저기 있어 인격 이외로 말하고 싶은 거 망치로 치는 거 치고는 너무 소리가 너무 그 타격감이 너무 좀 애매하지 않냐? 제가 필요하시군요. 근데 메로서 지금까지 인격 생각하면은 타격 위주일 것 같은데 타격 소리가 아니야 소리가 너무 뭔가 너무. 제가 필요하시군요. 안녕 장미 스패너 공방 대표 로자야. 아니 근데 야 로자야 뭐 대표니까 뒤에서 그냥 놈댕이 피고 있다 쳐도 예, 동키는 아니 야 로자보다 저거 동키가 더 욕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미 스패너 공방이 지금까지 이제 품은 세계관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스토리도 좀 아, 스토리 이 아이는 그냥 모르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것만 아니면 좋겠어요 이제 W사나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R사나 이런 애들을 좀 그게 뭔데 싶더가 좀 그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앞 그 N사나 이제 림버스에서 처음 나온 애들은 좀 스토리가 그래도 꽤 잘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좀 스토리 좀 제대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네 그래가지고 어떤 스토리 달고 올지는 기대가 되네요 괜히 아이아만 아니면 좋겠어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제 장미스팬 애들 나온다라 드디어 시즌2가 얼마야 3일 뒤입니다. 화수목 3일 뒤에 나온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봅시다. 아마 내일
내 인격 세팅 나올 텐데 그때 또 정 다시 보고 얘기했던 얘기 또 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별로 그 크게 엄청 많이 할 건 없었네요. 다행히도. 자, 그러면 오늘 그 공지 보기는 여기까지.